1승 4패에서 갑자기 9연승으로 1, 2, 3, 4, 5, 6, 7, 8 네. SK 앵크린 팀도 연승을 달리다가 그 흐름이 이제 한풀 좀 꺾이게 되겠네요. 네. 네, 다 뒀습니다. 한 집 반 차이로 네. 네,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네, 안승준 선수가 끝내기 부분에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 여러 번의 네. 이상한 수들이 나왔습니다.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했다면 무난하게 승리 이끌었을 것 같아요. 아, 최철현 선수 대단합니다. 다시 그 끝내기에서 역전을 이끌어냅니다. 네, 지금 50집이 났고요. 백은 40집, 48대 40입니다. 8집 차이죠? 네. 네, 지금 거의 해결됩니다. 왜 한 칸만 뛰었냐? 아래쪽으로 뛰지 차라리. 네, 한 줄만 달랐어도 결과는 네,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. 좀 강하게 뒀으면 그냥 이겼습니다. 아, 안성윤 선수 너무 아쉽네요. 네, 최철현 선수 오늘 한 집 반 승리 걷어냅니다. 대역전승입니다. 네, 주장의 면모 보여주고 있죠. 포스코 캠텍의 최철현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. SK 앵크린 대 포스코 캠텍의 대결, 포스코 캠텍이 3대2로 승리를 거둡니다.